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봉고 V6입니다. 진짜 신고 싶었던 신발인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제가 8월에 일본 갔을 때도 봉고를 찾아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봉고가 아무래도 안정화하다 보니 공급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80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이었지만 당시에도 봉고를 못 구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치 않게 풀린러너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세일을 하고 계시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성 사이즈고요. 260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12만 7천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13만 얼마 정도 하던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된 동기가 안정화 중에서 그렇게 강력한 내전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1080처럼 쿠션도 좋으면서 안락하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신발을 구매를 한 겁니다. 안정화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리핏에 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리핏은 왜 평발이 생겼나? 평발이 생기면 대략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리핏이 하는 교정 운동의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신어본 안정화들을 좀 중심으로 안정화의 종류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발에 언박싱 리뷰가 있을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기 지루하시다고 하면 맨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은 잘라서 챕터를 구분해 놓을 거예요. 평발 얘기를 좀 하려면 저의 이제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52세고 제가 대략 한 40년쯤 전에 초등학교 때 엄밀히 말하면 국민학교죠. 산에서 굴렀어요. 좀 심하게 굴러서 학교를 하루 결석을 했는데 덕분에 이제 초등학교 6년 동안 딱 하루 결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근상을 받았습니다만 며칠 동안 좀 많이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며칠 상간 동안 쩔뚝쩔뚝하면서 걸었던 게 습관이 좀 됐던 것 같고 그 습관이 근육을 좀 다르게 발달시키면서 서서히 유연성 평발로 좀 진행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왜 몰랐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러닝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걸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와서 운동을 좀 해보니까 유연성 평발이 좀 심한 사람이구나를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가 어떻게 걷는지 좀 뒤에서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운동을 좀 계속해줘야 되는 이유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면서 노화와 함께 평발이 오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힘은 좀 길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발이 진짜 위험한 게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결국 발목에만 무리가 가는 게 아니고 또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릎이나 그다음에 고관절까지에도 영향을 다 미쳐요. 심지어는 허리디스크라든가 다른 쪽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걷기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정 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걸었냐면 평발이 있으면 이제 안쪽으로 발이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아치가 무너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데 평발인 상태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족저근막이 닿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발을 비틀어서 걷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짱다리가 좀 되거나 요게 조금 심하게 되면 무릎도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오거나 고관절도 좀 접으면서 걷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6년째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거의 정상처럼 걷고 있기는 하고요. 족저근막염은 신발 테스트를 하면서 가끔 느껴지긴 하지만 거의 문제없이 걷고 있습니다. 교정 운동의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저만의 방법이라서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사람마다 내전이 되는 타이밍이 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힐 스트라이크 할 때는 거의 내전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다 착지할 때도 별로 내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약한 평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유연성 평발이라서 큰 부담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갑자기 발목이 안쪽으로 확 말려 들어오는 그런
그런 증세가 있어요. 포오픈 락커 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중을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타이밍에 항상 약간 미세하게 발목에 통증을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섣불리 안정화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람마다 아치가 무너짐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걷느냐, 그리고 뭐 몸무게가 어느 정도냐, 다양한 개인적인 차이들 때문에 어떤 안정화가 좋습니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교정 운동을 하냐면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없습니다. 착지할 때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걷도록 노력하는 편이고요. 토 오프에서 발이 이륙하려고 할 때 중간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아니고요, 중간 발가락 쪽에 제 체중이 실리도록 노력을 하면서 걷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안정화의 종류에 관해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다 나눠주기도 하고 나눔 이벤트로 드리기도 해서 지금은 신발이 거의 없어서 오늘은 그냥 요걸로만 프레시폼 본거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는 아치 서포트형이 있습니다. 이 신발이 아치 서포트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안쪽에 아치를 받쳐주는 밀도가 다른 미드솔 폼을 사용하는 거죠. 또는 이 신발 안쪽에 아치가 아예 높게 솟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웃솔에 고무를 이쪽에만 조금 더 덧대서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형태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신어본 거는 이제 뭐 몇 종류 안 되고요. 제일 유명한 건 소코니 가이드나 템퍼스, 허리케인 같은 신발이 있겠고, 브룩스의 신발은 대부분 다 GTS 버전들은 아치가 높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호카에서는 RI가 대표적인 내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치 서포트 신발의 이제 장점도 있죠. 완벽하고 확실한 안정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평발인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아치가 펴져서 거의 일자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제 약간 솟아있도록 만들어 놓는 아치를 만들어 줘서 인공의 아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지해 주는 형태인데 기능적으로는 확실합니다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물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더 추천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정화라고 하는 신발마다 아치의 높이라던가 이물감도 다 달라서 뭐라 한 가지로 정의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름 붙인 건 이제 가이드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젤카야노 30 같은 신발, 브룩스에서 GTS라고 하는 고트 서포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신발들, 그건 대부분 가이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못하게 발 안에 이제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줘서 발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발입니다. 강직성 평발에는 좀 적합한데 문제점이 이렇게 중립을 유도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치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신발들하고 좀 병행하면서 신기는 어려운 부분, 그런 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치 서포트형도 그렇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발목에 힘이 길러져야 이제 아치가 무너지는 걸 좀 막아줄 텐데 이 앞에 아치 서포트형하고 가이드형은 교정 효과는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치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안정화를 신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중립 유도형인데 이건 조금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안정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발들과 별반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 제가 가진 이 대표적인 신발이 소코니 엔돌핀 쉬프트 3입니다. 소코니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걸 안정화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안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셔도 약간 허리케인 닮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크게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발 아래쪽에 지지해주는 기능이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무르지 않은 쿠션을 가지고 있고 외측에 무게중심을 싣고 걷게 되면 안정화 효과를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내측에는 약간 아치가 솟아있는 편이고 많이 높진 않거든요. 아플 정도로 높진 않고요.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바깥쪽으로 중심이 좀 기울어지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발목에 좀 힘이 생기면서 중립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요거는 저는 약간은 교정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신발을 신고 오래 걸으면 발목이 조금 뻐근해 오긴 하지만 발목이 좀 힘이 길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도 러닝을 해도 되게 편한 신발이기도 하고요. 나이키에서는 뭐 인피니티 런이나 인빈서블런, 그리고 푸마에서는 포에버런 나이트로 같은 신발들, 평발인 사람이 신는 신발이라기보다
중립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발의 메커니즘을 좀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신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플레이트형인데 오늘 소개할 봉고도 플레이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즈노의 웨이브라이더가 대표적인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웨이브라이더가 아니고 인스파이어가 이제 안정화인데 웨이브라이더도 어느 정도의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미즈노 웨이브라이더를 신으시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치 서포트형의 신발처럼 이 미디얼 포스트에 아치의 밀도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TPU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형태라서 내전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약간 지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이라서 굉장히 효과적인 안정화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솔을 삽입해서 약간의 교정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데 분명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러닝화들은 힐부터 토 쪽, 힐 투 토 사이에 경사가 존재하고 경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웨이브 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고 평평한 인솔을 넣으실 경우에는 오히려 이물감도 상당히 클 수 있어서 효과는 있지만 추천할 방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아치형 인솔들은 구두 같은 데 넣어서 신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안정화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 관련한 건 이미지를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신발들 중에서 그나마 좀 추천할 만한 그리고 신어도 발이 좀 덜 아픈 안정화가 뭐가 있냐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신어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나마 이 엔돌핀 시프트 3하고 젤카야노가 제일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젤카야노는 저랑은 발볼이 안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볼만 좀 맞으신다면 젤카야노가 신어도 거의 통증이 없이 무난히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젤카야노 30, 31이 그렇다는 거고요. 29는 또 다른 방식의 안정화여서 참고하셔서 지금은 아직스의 젤카야노 30이 조금 더 할인을 할 테니까 그걸 먼저 구해서 신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게를 측정해봤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260mm 기준 290g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좀 무거워서 놀랬고요. 여성 사이즈의 260 사이즈라서 저는 1080 디발보를 똑같이 260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남성용 260 디발볼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디발볼인데 요건 260 여성 사이즈입니다. 발볼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살짝 1080이 조금 더 큰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그게 조금 다른 느낌이고 아웃솔 형태도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1080은 아치 바로 밑에는 아웃솔이 없는 형태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디자인적인 가피 부분의 느낌은 상당히 흡사해서 거의 동일한 신발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봉고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중립 유도형 안정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는 바깥쪽이고요. 외측은 이렇게 물컹물컹한 프레시폼이 두툼하고 넓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좀 넓잖아요. 이 프레시폼의 면적이 확실히 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프레시폼이 많고 프레시폼이 적으니까 걸을 때마다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겠죠. 아치가 펴지면서 안쪽으로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이 이제 이 바깥쪽에 더 풍성한 풍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조금 바깥쪽으로 지향이 되면서 딱 중립으로 정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 FAQ 사이트에 가서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봉고보다 860이 조금 더 강력한 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860V13은 아치 서포트형이고 이번에 나온 860V14가 플레이트가 들어있으면서 폼의 비중도 조금 더 다르게 집어넣어서 860이 조금 더 강력한 안정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봉고 V6는 일반인이 신어도 큰 문제가 없이 편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안정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가이트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6mm 정도 되는 힐드롭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가 36mm, 앞에가 30mm 정도 힐드롭을 가지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가 들어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860하고 봉고가 조금 다릅니다. 플레이트의 그 천공의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봉고가 조금 더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있는 그런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것 같고 860은 좀 듬성듬성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진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안정화를 신어봤는데 그나마 이제 이 봉고 V6에서 안정화로서는 이제 거의 진화가 끝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젤카이언은 30대만 해도 여기 4D 가디언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성이 발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도 아치를 받쳐준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요거는 자세를 바깥쪽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땅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발의 안정성은 플레이트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외전까지는 아니고 내전을 막으면서 발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건이 올라오는 발목 쪽에 힘을 좀 길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봉고가 상당히 혁신적으로 좀 많이 발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까지 설레발을 좀 미리 치는 거는 저도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테스트하고 돌아와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1080하고 같이 신으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발란스의 프레쉬폼 봉고 V6를 신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260mm고요. 남성 사이즈 디발볼, 여성 사이즈 디발볼입니다. 여성 사이즈가 조금 더 타이트하고 길이도 조금 짧은 느낌 납니다. 1080은 저한테 약간 헐거운 느낌인데 봉고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되게 좋네요. 똑같은 프레쉬폼 X폼이긴 한데 1080보다 봉고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봉고 V6가 안정하다 그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별로 느낌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어떤 타이밍에 평발이다를 느끼냐면 착지를 하고 땅을 짚고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꺾이면서 나가게 됩니다. 뒤꿈치가 뜨면 네, 이렇게 안으로 접혀서 아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형태의 유연성 평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정 운동은 반대로 발 바깥쪽을 활용해서 무릎의 방향을 뭐 1시까지는 아니고 12시 50분쯤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무릎의 방향을 많이 신경 씁니다. 종아리 근육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걸 좀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발 바깥쪽으로 걷고 엄지발가락이 아닌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발이신 분들은 발꿈치를 들었을 때 새끼발가락에 힘을 준다, 예, 요런 느낌으로 저는 교정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아치 무너짐이 바깥쪽으로 조금 지향하게 되면서 아치 무너짐이 확실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으시다가 족저근막이 좀 심하게 오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엄지발가락을 드는 편이에요. 엄지발가락을 들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면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이 안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끼발가락이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치가 무너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면서 네, 이 발바닥 쪽에 좀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을 좀 뒤따라서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야겠다라고 노력하면서 따라 걷는 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도 좀 되면서 교정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이 너무 편해서 뭐 큰 문제점은 일단 없다고 느껴지고요. 젤카야노 30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쉬웠던 건 이제 이 앞쪽 토박스 쪽이 공간이 좀 많이 넓어서 발이 여기저기 좀 부딪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젤카야노는 좀 넉넉하게 나온 신발인데 봉고 V6는 여성용이라서 그런지 피팅되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기 있는 이 필름 자체가 카본 플레이트라던가 뭐 나일론 플레이트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EVA 필름이에요. 그래서 뭐 유연성도 전혀 제어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마 걸을 때만 조금 더 이 바깥쪽으로 잘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필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 뉴발란스의 로고만 리플렉트가 들어있고 다른 부위에는 네, 리플렉트는 안 보이네요. 1080의 이 프레쉬폼이 너무 무른 게 좀 부담됐었다 라고 하시면 내전이 아닌 중립을 가지신 분들도 봉고 신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80이 좋긴 좋은 신발인데 쿠션이 진짜 부드럽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신을 때마다 조금 장시간 걸을 경우에는 너무 쿠션이 뒤뚱뒤뚱 하다 보니까 제 발목에는 조금 안 맞는 신발이긴 합니다. 그래도 1080만한 쿠션이 없긴 없죠. 이렇게 오늘은 봉고 V6를 한번 언박싱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 평발로 고생한 사람이니까 평발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같이 정보를 좀 나누면서 여러 신발들에 관해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꿈치가 들렸을 때 새끼발가락에 힘을 주시면 아치가 무너지는 게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 평발이신 분들도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